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누가 했던 말 아닌데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예,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야당 대표일 때 잣대하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 잣대가 이렇게 달랐어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벌써 사과해야 되고 대통령이 장관은 해임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취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왜 그렇게 입장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뭐 그 부분 직접 답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지금은 모든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까 그거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예. 잘잘못을 따져보고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예. 예. 의원님의 지적을 뼈 아프게. 장관님 뭐 혹시 학창 시절이나 직장 시절에 왕따 당하신 적 있습니까?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별로 그런 없으시죠. 뭐 워낙 입금이 훌륭하시니까 저도 예.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왕따 국가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말씀하시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2등 3등 국가가 아니라 5등 국가가 됐어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앙골라 같은 나라도 우리를 입국 금지 국가로 정해놨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의 최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증상 감염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친구들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뭐 원룸에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으면은 그 친구들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3만 명 들어와 있죠. 또 일반 중국인들도 들어와 있죠. 지금 교육부에서 유학생에 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 때문에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자, 중국 갔다 온 사람 입국을 금지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생각 한번 지금 제 동생이 중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상해 바깥에서 상해로 들어온 중국인들도 2주간 자가격리 시키고 완전 출입을 통제하고 있대요. 중국은 자기 나라 국민들도 못 믿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애교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왜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는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현실의식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다니는 다음에 정치적 이익, 외교적 이익을 취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지방선거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선거의 재미를 좀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정상회담도 안 돼. 남북정상회담도 안 돼. 이거 시진핑 주석 3월달에 온다 그러니까 한국에 모셔다가 좀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총선 앞두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중요한 그런 국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중국 은행 입국 전면 금지에서 하면 당연히 그거는 방역에 있어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돼요.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안이했던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협, 강한 전염력 여기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애교적 이익이라든가 정치적 이익만 골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민에게 대한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이 확산된 데 대해서 대신 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신데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장관의 정부를 대표해서 왔어요.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할 그런 지금 입장은 아니고요. 뭐 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성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문영의 부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부 장관 당장 해임하시기 바랍니다.